그래서 할담비라는 할아버지 보셨나요? 그게 그냥 영상 하나로 스타가 돼버리면 CF도 찍을 수 있고 유명한 강사에 준하는 그 강사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본인의 끼를 통해서 스타가 되고 그 스타가 된 이후에 강사랑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그 행사에서 여러분들의 장기자랑 했던 내용들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인터넷 투표를 하는 거예요. 한 3개월 정도 인터넷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지인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걸 퍼날러가지고 조회수라든가 좋아요, 구독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제 순위에 따라서 상금과 상품을 드리고 그걸 또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널리 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사로서의 유튜브 스타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예. 참고로 그걸 자기를 찍어야지 이렇게. 참고로 지금 뭐 하냐면요, 본인 유튜브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한테 주면 우리 감독님 아까 스타티브 있죠, 거기도 올릴 거예요. 그게 본인들이 판단을 잘하세요. 본인 것도 올린 것도 점수가 올라가고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스타티브에 올라가면 또 두 개 점수 합산이 돼. 그 대신 잘 봐보세요. 이거를 퍼날리잖아요. 퍼날려서 저 조회수가 많아야 적어야 돼. 만약에 본인 것도 조회수가 적어진 상황인데 스타트에 조회수 많은 것도 그게 내 거야, 점수가. 아직 이해가 안 돼요?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회수 많은 사람 그것이 임자야. 그리고 그거를 여기저기 이제 만약에 스타트에 올렸는데 그놈을 또 형님이 그놈을 카톡이나 밴드나 다른 데 퍼날려. 퍼날려서 다시 또 누르면 뭐가 돼? 조회수가 또 올라가죠. 내 조회수 퍼날릴 때마다 그 클릭하면 어때? 조회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. 아따, 내가 여기 맨날 이렇게 올려주면 클릭하면 어때? 그 영상 조회수 올라간다고.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것이 홍보가 더 많이 된다고. 어디에? 네, 오케이 안 오케이? 네, 오케이. 그거를 날짜를 월요일날 한번 저한테 그러면 빨리 6월달 7월달 한번 연락주세요. 그럼 내가 그때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근데 이게 농담하면 엄청나게 마케팅 쉬워요. 영상 올리는 거 뭡니까? 유튜브 시작? 유튜브 영상 올리기. 영상 올리기. 제목 달고. 제목 달고. 올리기. 올리기. 끝난 거예요. 아무도 아니야. 영상 올리는 게. 이렇게 쉬운 거를 옛날에 이면 원장이 할 때 몇 가지 했는데 여기 형님 워낙 잘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하려고 하신 분이 몇 명 없더라고. 특히 체조 하시고 댄스 하신 분들은 무조건 몇 가지 해요. 이게. 네. 노래 하신 분들. 이렇게 이거 올리면 올릴수록 몇 가지 해요. 지금 빨리 이런 걸 하면 왜냐면 우리 감독님이 워낙 절 잘하니까 이번에 그거를 영상 찍어서 나한테 주든지 그럼 내가 감독한테 줄 거야. 감독이 자기가 올려주면 어부지로 그냥 돈 내 것이 뜬다니까 아까 같이. 그럼 평균 5만 명, 10만 명 봐봐요. 그러면 그 강의 의리가 계속 와요.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없는 가슴을 자꾸만 이렇게 했어요. 내 것이 뜬다니까. 그래가지고 그럼 밑에 잡아요. 박수. 그래서 교수님까지 엄청 땡.